뭐, 정부가 또 군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이 땅굴을 어떤 세력들이 은폐하고, 예, 그런 세력이 있는 걸로 뭐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땅굴 찾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군은 명시를 해놨어요. 지휘관들이 뭐냐? 4km 이상, 전방 4km 이상은 땅굴을 팔 수가 없다. 그 이후 첫 번째, 대기 환기 문제. 두 그러니까요. 번째, 지지대 문제. 네. 세 번째, 기술 문제. 다 엉뚱땅뚱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고 해결하고 지금 나만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네. 경계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군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경계 책임이에요. 무슨 그렇죠. 얘기냐? 전투에 진, 전쟁에 싸움에 진 장군은 병가시 상사라 제기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맥아더 장군의 지휘 목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가지 상사로 용서할 수 있지만 전투에 진 장군은 경계에 진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것 그러면 때문에. 예, 이 땅굴이 30km, 40km, 60km까지 파고 왔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군이?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인정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왜? 모든 것이 페바 알파, 페바 브라보, 페바 차리까지 넘어왔다는 거. 최후 방어선을 넘어서 땅굴을 팠다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군이?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것이지. 연금 다 토해내야 돼요. 구속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죽어도 죽어라고 막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언제 예, 그 도발을 당해서 예? 멸망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주장군 비롯해서 김장군 그다음에 문장군 다 전역해서 내가 말한 것 주청하지 맞다라고 하는 이유도 현역에 있어서는 누구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2스타, 3스타도. 그러니까죠. 말 못한다니까요. 그 한때 그 권영애 전 안기부장, 네. 국방부 장관하고도 그 땅굴을 찾는데 좀 같이 좀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권영애 부장님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믿지 않으셨으면 저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권영애 부장님이 정권 바뀌면서 할복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돈 30억 배정했는데 왜 29억밖에 없느냐, 땅굴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땅굴 자금으로 쓴 것까지 그 폭로가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셨지 않습니까? 아, 땅굴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렇죠. 아, 그것도 원인이 다 연계가 됐죠. 아, 그것도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 북풍 공작이라 그래서. 이야, 이게 정말 그래서 들어가고 그 나오신 이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가만히 바둑을, 훈수를 두는데, 직접 바둑을 경기 선수로 뛰었을 때는 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멀찌감치 뛰어나와서 훈수된 입장에서 바둑판을 보니까 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땅굴 문제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오셨어도 권영애 부장님하고 김영기 장군님하고 뭐 같이 작업을 했죠. 김국환 장군님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고. 그 구리 쪽인가 언제 뭐 땅굴 또 네, 맞습니다. 드러내는 같이 작업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네. 그뭐 아로라는 무슨 조직들이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방해하고 했죠. 데모를 해가지고 못 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 네, 맞습니다. 장소가 10, 있다면서요. 16m 70까지밖에 안 팠어요. 내가 18m 정도까지는 팔아. 무조건 메워놨고 묵은 흥거가 나온다. 약속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군에 이양했어요. 근데 군이 우리 나온 다음에 딱 1m 팠어요. 1m 파고 그만둔 거예요. 1m를 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15m까지 팠으면 군에서 1m까지 16m까지 파고 그만뒀다니까요. 그 이상 조금 더 파야 되는데. 18m까지 팠어야죠. 물리 탐사에 나온 데까지.
그때 당시에 그, 뭐, 환경단체라고 해서 몰려왔던 단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아로 조직 단체인 아유, 것 같다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 남부 조직, 빨갱이 조직, 경기 남부 조직. 그... 우리 알아보니까 그 조직이에요. 그거 누구예요? 그, 간첩죄로 저, 아, 이석기요? 들어가... 예, 이석기. 예, 예. 예. 아, 그라인이더라고요. 아, 그라인이 그때 예. 거기에 와서 방해를 했습니까? 예, 프랭카드 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김무, 저 김무웅 장군, 그 권영애 장군, 김국환 장군님 쫓겨나다시피 거기서 쫓겨났어요. 아. 대모를 해서. 그, 당시에 그 현역에 있으면서 네. 그 땅굴에 관심 갖다가 좌천됐던 장군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던데. 많습니다. 아, 그만큼, 아니, 그분들보다도 그럼 그 윗선에서 이 땅굴을 은폐한다고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그게 은폐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제가 같이 군 동기였던, 군 전우였던 손동현 하사관이 있습니다. 그 손동현 하사관의 친형이 손동진 감찰부장이었어요, 보안사. 네. 근데 감찰부장이 만나가지고 땅굴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다 넘겨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대령 시절에 승진을 했거든요, 원스타로. 진기간이었거든요, 진기간. 근데 진기간에 옛날에 끝났던 사건, 부하 와이프하고 같이 춤췄고 내연관계였다는 그 이뜻 얼투당투한 사건을 미루어서 진기간에 그 사람을 해직시켰어요. 야. 그것도 뿐만 아니에요. 허화평 장군, 허평환 장군. 허평환 장군도 보안사령관이었는데, 네. 군사령관으로 내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땅굴에 탐지과 부르고 뭐 다 불러갖고 조사 내사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전부 발령되기로 보안사령관에서 그만뒀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땅굴에 좀 관심을 가지셨었던 모양이네요. 그거 허평환 장군이 탐지과 전원을 다 수사하기로 했거든요. 내 말을 믿고 우리 동지들 말을 믿고. 근데 뭐 그 저희 유튜브 연합회에서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한 몇 번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장거리 땅굴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네. 뭐 자기가 이렇게 뭐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장거리 땅굴은 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게 고질적인 병이에요. 고질적인 병이에요. 네, 남재준 국정원장도 예. 마찬가지고. 예. 뭐, 이런. 선을 4km 이상은 없다. 찾아도 4km 이전에 찾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뭐. 고정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 뭐, 그 국방부의 땅굴 찾는 부서가 전방에서만 지금 땅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건가 보죠. 아주 효용이 없죠. 효용성이 없죠. 하하. 야,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 비싼 장비를 가지고 33년 동안 그 땅굴을 찾으러 다녔으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단 하나라도 발견을 해서 세상에 내놔야지. 예? 민간 탐사대들은 숱한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뭐 언젠가 하고.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뜻이 관철될 것입니다. 예. 지금 주은식 장군을 예를 들게요. 주은식 장군 CP 밑에입니다. CP 밑에 분명히 땅굴이 있다고 얘기했고 탐사 조사를 했어요. 그 부대 현역에 있을 때요? 네네. 지금은 뭐 예편을 하셨겠네. 네, 내가 가르쳐드렸죠.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메우고 도망을 했는데 네. 천정이 한 60cm가 열려 있었어요. 다 메우지 못하고 도망간 거죠. 음흠. 그게 그때 촬영이 됐고 그 촬영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은식 장군이. 아. 그런데 그때 주장을 못한 거죠. 왜? 주은식 장군도 뻥 뚫린 땅굴만 나올 줄 알았어요. 네네. 주은식 장군 땅굴 찾은 겁니다, 거기. 아, 그분이 그 전차부대 저기 지휘관이었나요? 전차, 네. 전차대대? 네네. 아, 그러면 중령이셨겠네? 아니요, 준장. 아, 준장이었어요? 예, 원스타. 오, 전차. 일기가 여단. 아, 여단? 여단장. 여단장.
예. 여단장이면은 완전히 거기 뭐 마음껏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해봤더니 그게 예. 알려져 가지고 또 자천을 당했나요? 네. 육군사관학교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누구나 다그 주은식 장군이 최하 군사령관 아니면 참모총장감이다 라고 동기끼리도 얘기가 나왔던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었네. 네, 명예위원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원스타를 제일 먼저 달았는데, 땅굴 문제로 현역 시절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위에 보직되게 됐어요. 하하. 이야, 지금 이 땅굴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 예. 뭐 땅굴 문제 접근하면은 다 그냥 자천을 시켜버리네요. 그렇죠. 하하.